그 없을수록 좋은 네 가지. 이거는 뭔가요? 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건 것 같아요. 그게 네 가지 참아야 될 거와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건데 네. 냉고 번함. 네. 냉고 번함은 참아야 될 거예요. 네. 냉은 뭐냐면 네. 냉대. 냉대. 네. 냉대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 고난. 고난. 네. 번, 번은 번잡함. 번잡함. 네. 한, 한은 한감. 한가? 한가하다. 아, 한가하다. 예. 한가한 걸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 한가한 걸 못 참아요. 못 참죠. 계속 네. 어디다 카톡하고 네. 뭐 만나자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일이 안 풀릴 때일수록 네. 집에서 책을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일이 안 풀리면 사람들 싸질러 다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한 놈 만나가서 더 이제 꼬이는 거지. 하지 말아야 될 그 네 가지는 격조 경수예요. 격조 경수? 예, 격. 네. 화내는 거예요. 네. 조, 조바심 내는 거. 네. 경, 쓸데없는 경쟁. 그렇죠? 수, 수필할 때 숫자는요, 따른 수예요. 함부로 남이 한다고 자기도 하는 거. 아.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쓸데없는 경쟁이란 건 어떤 경쟁인 거예요? 저는 경쟁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경쟁자는 나라, 과거의 나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나보다 몸이 좀 더 좋아지고 네네. 지식이 좋아 이거 좋지 보통 옆집애가 잘하고 못한 게 뭐 중요하냐는 거야 막 사람들 차로 경쟁하잖아요 네네. 막 안 끼워주고 그거 제일 멍청한 거죠 아니 경쟁하냐는 거야 아니 걔가 내가 어저께도 운전하고 어디 가는데 네네. 내가 빠져나가려는데 안 끼워주는 거야 그 사람은 나를 경쟁자로 보는 거야 쫙 이러면서 네네. 정말 내가 기가 막혀서 그게 쓸데없는 아, 네. 경쟁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 이제 직장생활도 하셨으니까 네. 이제 뭐 내 동료나 내 후배나 이제 뭐 윗자리를 놓고서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저는 그때도 경쟁이라고 생각. 저는 일단 그 당시에도 승진에 대한 욕구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때 직장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네네. 난 언젠가 조만간 턴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네. 그 대신 나는 내가 맡은 일에서는 난 베스트를 다하자 이런 차라리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도장 공장의 불량료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바람에 승진이 된 거지 내가 무슨 경쟁자하고 한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남과 하는 경쟁은 쓸데없는 경쟁 나하고 하는 경쟁이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경쟁이다 무슨 남하고 경쟁하냐는 거야 걔랑 나랑 다른 사람인데 네? 아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뭐 작가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콘텐츠도 만들고 뭐 책도 쓰고 하지만 이제 아, 나는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뭐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이 나보다 빨리 이렇게 가는 것도 보이고 갑자기 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스타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저런 사람 잘 되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뭐 그런 거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네. 그렇죠. 부럽죠. 부럽죠. 그러니까 네. 책이 난 책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책 쉬운 한 권 정도 썼지만 네. 보면 야, 뭐 지난번에 김승우 회장 책 보니까 막 400세 정도 너무 부럽지. 네네네. 근데 이렇게 보면 네. 난 게으르거든요. 난 책 한 다음에도 나는 사실 거의 활동을 하는데 그분은 열심히 하잖아요. 네, 이제 부럽지만 네. 나는 아 그래 뭐 저분은 저렇게 찍었지만 나도 그래도 뭐 40세 찍은 책도 있고 하니까 네. 이런 그냥 순간적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만 네. 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걸 가지고 뭐 아씨 이런 건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뭐 대기업에서 컨설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 네, 하시니까 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 그분들에게 보이는 뭐 있나요 이런 게? 많이 있죠. 네. 전문성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전문성. 전문성? 네. 네. 자기가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네. 정말 완전히 그냥 꿰뚫고 있는. 그다음에 네.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 네, 책도 열심히 네. 읽고 뭐 하고 하다 네. 그런 거 뛰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볼 때 저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질문을 많이 해. 네. 아... 응?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고 네. 속으로 아니 그 정도면 돼도 왜 나한테 질문해? 지가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네. 이것도 있고 뭐 모순적인 면을 갖고 있으니까 네. 모순적인 면은 뭐냐면 네. 되게 단기적인 거에 집착하면서도 장기적인 걸 보고 좀 그다음에 뭐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런 게 되게 뛰어난 네. 것 같아요. 네. 약간 플렉서블하다 그러나 네, 이런 것도 네, 있었어. 네. 아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있는 재산을 다 빼서도 1년 안에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이 라이센스가 딱 있으면은 누가 전문성이 있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작가님만 그냥 하는 일을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작가님 뭐 책 읽고 책을 쓰고 책을 소개해.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누가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내가 엄청 난 책 쓰기 전문가야. 그럴 수도 없고.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 예. 이 전문성이라는 게 참 어떻게 좀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정서에 있다라는 거. 글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요새 그 ChatGPT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뜨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항상 반대 질문 던지거든요. 네. ChatGPT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 네. 네. 근데 결과는 명확해요. 네. 정형화할 수 없는 일은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세무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세무사, 변호사 이런 것들은 다 대체가 가능해요. 네. 다 걔가 학습을 해서 지금 변호사나 의사보다 훨씬 진단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정형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일 하냐면 답하기가 참 어려워. 이거 내가 무슨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모기업하고 북클럽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한 달에 15번을 본부장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책을 읽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과 그런 과제 이제 책을 읽었다는 걸 증명해야죠. 그 게시판에 올리게 하고 나는 한 3시간 동안 한 2, 30명 사람들 데리고 이제 그들이 한 질문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그러니까 주로 증문 즉답을 많이 하죠. 그리고 사후 과제 내고 지금 1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요즘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회사에서 먼저 그 얘기를 해. 일이 늘어나는데 이 일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난 내 일은 되게 비정형화되어 있지. 그렇죠. 근데 대체가 불가능해. 난 이런 일은 살아남을 거로 생각해. 이런 건 어떤 일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이게 뭐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데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가치를 느끼죠. 아 뭔가 자기가 나아지는 걸 느끼고. 예를 들면 책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몸이 먼저다로 이제 그걸 했는데 그 본부장이 200명이거든요. 200명의 한 70%가 그 달에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그 달에 이 사람들이 뺀 몸무게가 600kg를 뺐어요. 와. 난 이게 책의 힘이라고 생각해. 대단하다, 진짜. 네. 근데 이런 일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작가님밖에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그럴 때는 좋은 일이 뭐냐면, 내가 갑이 돼요. 보통 우리가 뭐, 갑에 뭐 횡포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갑에 횡포를 당할까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은 누구나 대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원가 절감 싸움에 들어가거든요. 대리운전이라든지 택배 이런 것도 다 대체 가능하잖아요. 그럼 만일 내가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되면 그게 엄청난 나의 무기가 된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 굉장한 많은 노력을 그 작가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좀 삶을 바꾸길 원하는 그 제 마음에서 작가님 하루 일과를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3시에 일어나신다고 하니까 되게 심플하죠. 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8시쯤 자죠. 8시 주무세요? 와, 어저께는 7시 반에 잤어요. 우리 손자들 재우느냐고 8시 반쯤 자서 보통 한 3시 반쯤 3시 반? 새벽 시간은 새벽 시간은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그 당시에 글쓰기, 독서 이런 거예요. 이메일 보내기 이런 거에 다 전념하면서 한 4시간 정도는 아주 풀로 굉장히 강도 있게 몰입해서 일을 합니다. 1년 360일 똑같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오래 하면 오래 할 수 없어요. 뇌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한 다음에 한 9시나 8시 정도 운동하러 가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아침 운동을 한 시간 정도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헬스 합니다. 헬스. 헬스? 아침에도 오늘도 아침에 한 시간 헬스라고 왔거든요. 헬스하고 나서 주로 저는 저녁 약속을 안 하기 때문에 주로 점심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죠. 오늘.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점심 먹을 때 뭐 저는 낮술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헬렐레 하죠. 그다음부터는 약간 좀 루스한 시간을 보내요. 넷플릭스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가서 보고 뭐 졸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책은 얼마나 읽으시는 거예요? 책은 일단 교보에서 제가 교보의 북 멘토거든요. 근데 거기가 매달 책을 10권을 보내주면서 5권을 추천하게끔 해요. 교보의 북 멘토가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어찌됐건 교보에서 오는 책이 10권이고 그다음에 세리시오 또 해야 되고 그다음 추천사 써달라는 책 되게 많아요. 그런 책도 읽어야 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책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저는 그 책을 사기 전에 ES24 이런 데 들어가서 다 이렇게 앱스트랙트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냥 무조건 다 주문하거든요. 한 달에 대충 보는 건 한 500권 정도 보는 것 같고요. 냅스하게 보는 건 한 100권 정도 보는 것 같아요. 1년이에요? 한 달이에요?
1년에. 1년이죠? 네. 아, 한 달에 오셨군요. 아니, 한 달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1년에, 1년에 한 번 뵙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쨌든 이제 이런 거 보는, 유튜브 보는 분들은 뭔가 이제 생활의 변화 그쵸? 때문에 그런 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의 핵심은 간절함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한 간절함이라든지. 네. 근데 사실 간절함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간절함을 뭔가 이제 그 자기 에너지로 바꿀 때는 네. 고통을 감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통쾌하다 할 때 통에 아플 통이거든요. 네. 아프지 않으면 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은 뭡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거든요.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네. 슬픔 보지 않고 기쁨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통을 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해야만 하는 일을 잘하다 보면 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견디지 못하는 일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간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이것저것 쑤셔보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뭐 맛을 본다 그러나. 그쵸, 예. 응? 찔러보는 거죠. 예. 근데 물은 100도가 넘어야지 끓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그런 맛보기로는 저는 평생 맛보기만 하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이러한 고통을 좀 감내하겠다라든지 한번 봤으면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은 꾸준하게 뭔가를 좀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유튜브도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아이 좋았어 됐지. 아니 거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야. 내가 보면 그건 내가 그냥 이거 뭐 영화 본 거랑 아무 다름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네. 노래 듣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보는 거는 네. 난 별로 난 도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라도 네.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실행의 재정의는 시작이야 시작.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라도 배웠으면. 시절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늘 작가님 영상을 보고 보신 분들이 뭘 하면 좋을까요?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운동. 운동. 일단 차를 버리라는 거야, 차를. 네. 응? 차를 버리고 걸어라, 걸어라. 네, 네. 두 번째, 독서. 독서. 아, 신문이라도 읽어라, 신문이라도. 광고판이라도 읽어라. 세 번째, 글쓰기. 아, 네. 메모라도 하라. 아, 그냥 항상 제가 메모장 들고 네, 다녀요. 네, 네, 제가 잘 저어놓은 포스트잇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수의 처신법의 저자 한근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